전 세계 성서 침례교회 소속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4일 한국에서 개막한 세계 선교대회는 해외 선교 동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선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성서 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국제 성서 침례 침교회가 5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미국의 국가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날 개회식에는 한국 성서 침례 침교회 소속 교회들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전 세계 80개국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 총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에디 라이언스 목사는 우리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겨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며 눈을 들어 성령에 집중하기를 당부했습니다. Cut to the heart. That'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is the power of God moving when the gospel is preached and supernatural understanding comes to people. And we love to watch this, don't we? 성서 침례교회는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회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경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들을 세워 세계 선교에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 전쟁 직후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래 현재 약 250여 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국제대회장을 맡은 존 카너럽 총재는 이번 행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선교를 향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hoping to bri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o meet the pastors and the churches here in Korea so they can see what God is doing here and that would encourage them to also then send the gospel from their countries around the world. 대회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해외 선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협력을 위한 전략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성 참가자들은 각국 전통 의상을 입고 레이디스 미팅에 참여해 문화 교류 시간을 가졌으며 매일 저녁에는 해외 참석자들을 위한 한국 전통 문화 공연도 펼쳤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얼마나 성서적으로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공유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사역에 큰 축복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또 이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라, 밖으로 시선을 돌리라, 안을 바라보라, 앞을 바라보라는 매일 다른 주제를 통해 효과적 복음 전파 방안을 논의한 이번 대회는 3박 4일 일정을 끝으로 17일 폐막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